있었어? 응, 뭐하고 있었어? 뻑뜨고 있었어.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 거 알지? 어? 이거 빼, 오빠 얘기하는데. 아니, 한쪽만 빼지 말고 양쪽 다 빼라고. 아니, 한쪽만 빼도 다 들려. 얘기해.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준비 일찍 하고 나와서 맥모닝 먹고 출발하자고. 오빠, 아침부터 무슨 맥모미를 먹어. 아니, 맥모닝 먹자고. 그러니까 무슨 아침부터 맥모미를 먹냐고. 아니, 가벼운 거 먹자, 가벼운 거. 빼, 이거 빼. 아니, 다 들려, 오빠 얘기. 아, 이거 빼라니까. 뭐, 헛소리를 하고 있어, 얘가 진짜. 다 들려, 오빠 말. 아이, 몰라. 지금 맥모미든 맥모닝이든 아무거나 먹고. 아, 자, 골치 아프네, 이거. 왜? 아, 새로 사업 준비하는 거 있잖아.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 알아보고 있어. 뭐라고? 지금 사업 때문에 대출 알아보고 있다고. 오빠, 대충 알아보고 뭐 그러면 안 돼. 뭐라고? 대충 알아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. 아니 지금 대출 알아본다니까 뭔. 오빠 맨날 사업을 대충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업이 맨날 쫄딱 망하는 거야. 쌍망했잖아 그동안 했던 거 다.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사업 때문에 이거 급전 필요해가지고 지금 신용 대출 해야 되는데. 신용 대충 한다고? 막? 그러니까 신용만 대충 한다는 거 아니야. 아이 참 얘가 왜 이래. 아까 사업하는데 막 신용만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빠. 아니 신용 대출 한다니까 지금 뭔 소리야. 사업하는 신용만 내고 싶어 막? CEO인 척하면서? 사업 신용만 대충 하고 싶어? 뭐해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 좀 빼 이거. 다 들려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오빠. 왜 에어팟을 끼고 지금 자꾸 개소리를 해. 그냥 음악 들어. 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. 아 신용대출보다 이게 낫겠네. 이런 상품이 있었어? 이거 사이돌 대출 받아야겠는데? 뭐라고? 사이돌 대출 받는다고. 삽입도 대충 막는다고? 뭐? 삽입도 대충 막는다고? 아이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. 오빠 맨날 삽입 대충 받잖아. 사이돌 대출 받는다니까 뭔 소리 하냐고. 오빠 일은 대충 해도 삽입은 제대로 박아야지. 왜 삽입도 대충 박아. 아이씨 너 지금 뭔 소리 하냐고요 예림아. 어? 이거 빼라니까? 에어팟 빼라니까? 에어팟 껴도 오빠 말 다 들려. 아이 참 진짜 지금 대출 받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. 대충 받지 말라 했지. 아이 참 진짜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할까 뭐든. 이거 빼라고. 네 달팽이관까지 다 빼버리기 전에. 뭐라고? 너 그냥 음악 들어. 듣고 있어 지금. 아 내가 진짜 이 주식만 올랐어도 내가 진짜 이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. 아 그때 내가 네가 사람 걸 샀어야 되는데 나 혼자 딴 거 사가지고 내 거는 폭락하고 진짜 씨. 예림아 어? 너가 주식한 건 몰랐어? 나 무식한 거 몰랐냐고? 어? 너 주식한 거 몰랐냐고. 그러니까 나 무식한 거 몰랐냐고. 아이 참 진짜 이거 빼. 그래 나 무식한 거 몰랐어 여태까지는. 오빠가 하도 나 무식하다고 해서 그때 알았어. 에어팟 빼라 진짜 좋은 말로 할 때. 다 들려. 아니 나 지금 주식 너가 사라는 거 나는 그때 안 사고 너는 그거 샀잖아. 내가 그거 안 산 거 지금 너무 후회된다고. 나 맨날 지금 땅치고 후회해. 땅치고 후회한다고? 아이씨 미쳤냐. 오빠 왜 그래 예림아. 뭐 땅치고 아침마다 막 현타 와가지고 후회해? 아니 참 카페에서 지금 뭔 소리해 예림아. 혼자 딸을 치니까 후회를 하지. 이거 빼. 대충 막으니까 혼자 딸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 아니야. 야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. 딸 치고 후회한다며. 이거 안 뺄.. 왜.. 참 얘 왜.. 왜 그래? 예림아 그냥 음악 들어. 오빠 하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. 오 진짜 발라드 들어야겠다. 이 주식을 살까?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게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. 어? 뭐라고? 아 이거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. 아 그거 내가 알아. 배당금이 얼마나 됐냐면 그게 2003년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됐을 거야. 드라마 대장금? 어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니까. 그러니까 대장금이 얼마나 됐냐며. 그래서 대장금 얼마나 될지 말해준 거 아니야. 20년이 넘었다니까. 대장금 얘기가 왜 나? 어 이런 애가 다 있어? 어 맞아 그 이형 애가 다 있지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. 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지? 이형애가 다 했다니까. 이형애가 다 한 거야 대장금은. 아 이형애가 왜 나와. 그러니까 나도 이형애를 좋아하는데 이형애 막 요즘 바에스트라 나오잖아. 그래도 급이 있지. 이형애가 막 엑스트라로는 안 나와. 뭔 말이야 그게. 이형애 바에스트라 나온다고. 그러니까 이형애가 막 엑스트라로 나온 그 급은 아니야. 아 왜 그래 이걸 빼면 되잖아. 왜 이걸 끼고 개 헛소리를 자꾸 해. 귓방맹이 시계한 대 맞을래 진짜로?
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. 아 애까지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할까. 안 그래도 지금 골차파 죽겠네. 오빠 나도 막 내가 뭐 먹고 살지 고민이 되게 많아. 나도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아이템을 좀 생각해봤거든? PC방을 해보는 거 어떨까? PC방? 야 오빠가 웬만하면은 너를 좀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 PC방 사업이 진짜 옛날 같지가 않아. 지금은 막 모바일 게임하는 사람도 많고 PC방 잘 안 가거든.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PC방 사업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. 어? 아 내가 봤을 땐 그건 네가 역행하는 것 같아. 오빠 나 역행은 안 해. 어? 그러니까 역행은 안 한다고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. 네가 갑자기 무슨 뭐 PC방을 차린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라고. 역행한다고. 그러니까 역행은 안 한다고. 아우 참 왜 이럴까. 너 역행할 와꾸가 아니야. 안 한다고 역행. 아이 참 뭔 개소리야. 야 뭐가? 예림아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. 좀 정신 차리고 너 진짜 돈 벌어야 되잖아. 너네 집에 BGM 얼마나 있다 그러지? 우리 집에 BJ 없어. 어? 우리 집에 BJ 없어. BG 얼마나 있냐고. BJ 없다고. 야 우리 집에 BJ 없다고요. 나도 BJ 안 하고 역행 안 하고. 역행 안 한다니까 왜. 아니, 자꾸 역행이 아니고 BJ를 물어봐. 예림아 어? 잘 들어봐. 어? 너네 집에 어? BJ 얼마나 있어? 2억. 아이씨 얘 일부러 일어나?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이거 보면. 가만히 예림아 너 어? 이렇게 무슨 PC방을 차린다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당장 알바라도 해. 내가 내일 알바자리 구해줄게. 내 친구가 가게 모델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모델 구하고 있거든? 거기 가서 그냥 서 있어. 한 2시간만 서 있으면은 시급 쳐주니까 가서 그거 알바라도 해. 그게 뭔데? 아 그냥 뭐 별거 아니야.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돼. 명품 같은 거야. 별풍 같은 거 안 받는다고. 아이씨 야 별풍 같은 거 안 받는다고. 뭔 소리야. 역행 안 한다고. 아이씨 뭔 소리야. 얘 뭐 이러지 진짜. 야 아니면은 내가 너 취업을 좀 알아봐 줄까? 너 그거 알지? 학습지 구몬. 우리 이모가 거기 다닌단 말이야. 너가 이력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모 통해서 구몬에 넣어줄게. 구멍에 넣어준다고? 어? 구멍에 넣어준다고?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. 야 구몬 수학 넣어준다고. 구멍에 싹 넣어준다고? 너 이거 안 뺄래 진짜? 대충 박으면서 뭘 구멍에 싹 넣어.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. 가자 집에 이제. 너랑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다. 집에 가 집에 가. 아 오늘 집에 가서 운동이나 한 시간 때려야겠다. 엉덩이나 한 시간 때려야겠다고? 아이씨 왜 또 뭔 개소리야. 오빠 막 엉덩이 한 시간 때리면 막 흥분되는 그런 스타일이야? 운동이나 한 시간 때린다 그랬잖아. 아이씨 아니 나 맨날 하는 거. 나 요즘에 운동에 빠졌잖아. 오빠 운동에 빠졌었어? 야 언제? 뭘 어떻게 듣는 거야. 왜 말을 안 했었어. 운동에 언제 빠졌었어. 이거 빼. 아 얘 뭐해 진짜 왜. 예림아 어? 오빠 맨날 축구하는 거 알지? 운동이라고 운동. 운동? 그래 오빠 그저께도 골랐고 어제도 골랐고. 하루에 한 번씩 골렸다고? 뭘 보고 골리는 거야? 아이 참 너 그저께 왔었잖아. 너 왔을 때 꿀려가지고 너한테 뛰어갔잖아. 아 나보고 꿀려가지고 뛰어온 거야? 얘가 지금 무슨 소리. 근데 왜 이렇게 대충 박았어? 야 미쳤냐? 미쳤어? 정말 미친 거야? 나보고 꿀려서 뛰어왔다며. 어우 참 얘 이상하네. 가자 가자 가자. 나와 나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